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신영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 조정책을 소개합니다. 식품 분야는 41개 바닷가에 비브리오 폐열진균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 수준 등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 12월부터는 모든 식품과 국민 간식인 순대와 알 가공품, 그리고 유화합물에 대해서 회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밖에 의료제품 분야는 올해 말부터 일반 의약품 외부 포장 표시 정보가 읽기 쉽게 개선됩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